오늘은 인생이 고단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인생의 쓰디쓴 길을 걸으며 성경 속의 인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욥의 인생, 동방의 부자로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고 자신의 몸에 병까지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욥처럼 신실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신실했던 욥도 고난이 계속되자 자기의 태어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요셉의 삶은 어땠나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행동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고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 살고 억울한 누명까지 써 감옥에서 죄수로 살고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억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살고 있고 지금 현실이 숨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욥과 요셉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이 고단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시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